버그 토스만. 테란이라는 얘긴데. 어우, 딱 좋은데? 요번엔 이제 드라그 리버 다크 리쿨을 한번 제가 땡겨보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유닛들의 조합이야. 아, 이제 그 초반이고. 아, 확실히 좀 기억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기억력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관심 없는 분야는 더 기억 못하고. 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아, 오래간만에 노서치, 드라서치. 일꾼 노서치, 드라서치 것 같아요. 자원 채취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은 바로 좀 흘러주시고. 아주 이제 지극히 무난하게 3드라멀티. 자, 하이지스. 상대 왜 저, 근데 상대가 저, 정찰이 안 오지? 원래 SCB가 더 빨리 오는데, 요즘에. 상대가 정찰이 없다. 생더블이라도 설마 했나? 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오네. 야, 죽어라. 넌 살아서 가는 게 잘못된 거야. 아, 이거 씨. 야, 쟤 되게 늦게 정찰았는데 첫 서치 됐나 보다. 야, 뭔데? 뭔데, 뭔데? 아, 뭐 벙커도 안 받고 그러고 있어. 설마 이 친구야. 뭐임? 아, 지금, 뭐임? 빼줘. 이게 좀 웃겼어. 아, 잠깐만. 네 기분이 좀 웃겼어. 택견. 네 기분이래. 아, 저런 욕들이 왜 이렇게 웃기지? 여러분, 나만 웃긴가?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공방을 하든 뭐라든 진심일 거 아니야. 빡세게 집중하면서 그 몰입돼 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야. 극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상황들이 난 너무 웃겨. 그 리깅이 저거 또 요즘에 또 잘 안 쓰잖아. 어? 어, 뭐야? 오씨. 어어, 뭐가 지나갔어. 와! 와, 이거 투팩이었어? 오, 씨. 풀날 뻔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어, 나 풀날 뻔했다, 진짜. 오. 와, 씨. 깜짝 놀랐네. 저 멀티 먹으려고 그랬. 어? 마인 어디 갔어? 마인 어디 갔어? 아, 씨. 약간 요즘 게임 되게 재밌게 하는데? 체력 없는 것만.
어씨! 야, 땜질 뭐야 이거? 지금 해야 될 게 많아. 뭐 멀티는 좀 너무 대놓고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 이 무슨 빨론이 여기서 막히냐. 아 이거 참. 아니 뭔 빨론이 막혀요. 아하. 어, 얘 좀 잘 쨘 것 같은데? 어, 그냥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 자, 이쪽 마인 제거하는 거 좀 눈독 들이고 있겠지? 자, 탱크. 아씨. 어 뭐야 씨. 어 저 9시 저렇게 돌아가면은 상황이 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니 왜 멀티를 왜 안 먹어. 아니 나 멀티가 아니지. 방어를 안 하나 했는데 멀티는 먹었구나. 야 이거 온다는 얘긴데. 아 씨, 많이 있다. 다 쿨한 거 버텨야겠는데. 아 좀 애매하네.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씨. 어 큰일 날 뻔했어. 못 나와 너는. 어 다행이야. 여기는 어차피 막혀 있어가지고 병력이 못 나가. 나는 사실 근데 이렇게 게임하는 친구들이 좀 재밌긴 해요. 골리앗이 내 어? 아니 갑자기 골리앗이 나온다고? 로보틱스가 조금 비싸기도 해. 너는 걸려 들었어. 어우 자원이 근데 테란도 사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9시를 빨리 먹어가지고 다크도 조금 해가지고 물레물티가 조금 되려나? 어 저런 건 좀 잘하네. 고마워라 고마워. 다쿠를 한 번 더 병력을 좀 먹어줘야겠는데. 어? 어? 아씨. 아씨. 뭐야 뭐야 뭐야. 스캔 없어 설마? 아 빠져 빠져 그럼 빠져. 스캔 없어요. 어 있어. 야 스캔 있었잖아. 어 야 잠깐만. 아 병력이 막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왜이래 이 친구. 어 많은 많다가도 없고. 야 앉아 앉아 나 그 뒤 쿨 가야 될거야. 어우 씨. 어 어떻게 찍길래 병력이 갑자기 또 저렇게 많아.
게임 막무가내로 하네. 제대로 망했네요. 얼마 안 되는 규모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리코를 여기다가. 아, 나 참. 원래 또 요런 친구들 스타일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지지 치고 나가면 되지 이런 타입이라 이런 친구도 원래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무 지지 치면 되는데 이런 타입이에요. 아니 뭐해 이거 왜 안 나와? 아이고.
다 주다가 지겠네. 조금 재미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재미난 친구는 아니었어. 게임이 어렵네 이거. 어려워 졌구만. 와, 씨, 너무 많이 이기고. 참 와, 드라군 좀 더 잘해준다.
아주 다 망했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니까 이길 수가 없구만. 안 돼가지고 결국 못 이기네. 아멘. 아 이런. 자원이 다 말라. 어 이게 맞아? 아, 리콜 저게 안 된다고? 뭐지?
전사 교전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노예 중재. 어, 또 먹어? 완료. 노예 중재 돌아오지 않은 돌이다. 아, 씨. 아, 잘해, 되게. 아군 전설에 교전 중입니다. 생존 도라스가 필요한가? 록타이, 나를 환영해라. EMP가 그래도 없지 않을까? 안 맞아. 와,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엄청 잘하는 지금 그냥 해? 이겼다. 이겼다. 이걸 이겼다. 우와. 아, 이걸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아, 뭐 슬슬 봐주면서 할 친구가 아니었구만. 어, 빡세네 진짜. 와, 진짜 힘드네요. 다크 리콜도 하고. 아, 정말 못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게임하는 거 보니까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네. 할루시드는 원래 그 쓰기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전혀 뭐 빈틈없이 실수없이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야 가능한 기술들. 저 많이 고전합니다. 예, 많이 고전해요. 잘하는 유저들 많아가지고. 아,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째다가 그냥 앞마당을 뭐 못 먹어가지고 많이 말려서 망하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네. 그래서 좀 잘 쨍 거네. 벙커 안 봐. 아, 이게 투팩이, 그니까, 벙커 박는 대신에 투팩을 빨리 올렸어, 씨. 여기서도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씨. 여기 니기미에서 약간 낚여가지고, 씨. 그니까, 벙커를 박았으면 투팩이 늦게 올라가고, 투팩이 늦게 올라가면 벌처가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건데, 투팩이 빨리 올라가면서, 게임이 전반적으로 많이 꼬였습니다. 이게 원팩이냐, 투팩이냐가, 게임 양상을 바꿔놓거든요. 팩토리라는 게 비싼 건물이라서. 왜냐면 게이트도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사실 테란이 진짜 터렛방어나 물리학도 빨리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인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가지고, 근데 터렛 없이 마인으로만 이렇게 박으면 좀 위험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테란이 이렇게 째가지고 사실 테란이 좋은 거였어. 방어를 하고 그랬으면 내가 좋아지는 건데. 여기서 벌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원팩이었으면 진짜 괜찮았는데. 여기서 멀티 먹는 것도 사실 이게 내 본진을 보고 리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버면은 사실은 10분 전에 끝납니다. 약간 눈 가리고 게임하는 스타일이 원래 무서워요. 여기 지금 12시랑 9시랑 사실 멀티가 똑같으면 원래 테란이 엄청 유리하거든요. 안 지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그 탱크를 한번 먹었잖아.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산이었던 게, 이게 9시까지 말도 안 되게 먹어가지고 멀티를, 이 탱크를 다 먹었어도 테란이 상황적으로는 좋았어요. 너무 부유하고 일꾼도 잘 뽑고. 근데 그 업이 잘 됐더라 되게. 아, 업이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인구수가 120대 110이죠 야, 팩토리가 7개 풀로 돌아가네. 야, 이게 예약 생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되게. 돈이 좀 이렇게 남아도 아예 병력을 못 뽑고 돈 남는 거랑 예약 생산 해놓는 거랑 좀 다르거든. 예약 생산을 해놓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이야. 아, 방어비 돼 있어가지고 유닛이 잘 안 죽네.
와, 아니 APM이 180인데 땡크로 니버랑 드라곤 정사를 해준다고? 나 APM 막 300씩 나올 때도 저거 놓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이게 그러니까 돈 남는 게 이미 판을 판짜기를 잘 해놔가지고 병력은 못 뽑아서 돈 남는 게 아니라 예약 생산을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미 그 멀티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자원이 이렇게 좀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치는데? 여기랑 여기 돌아가는 게 전부 본진 조금 남았고 본진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멀티도 심지어 밀려. 인구수가 이길 수가 없는 사이즈인데? 여기서 피해를 타격을 좀 준 건가? 이거 사실 근데 이거 타격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돈이 없을 때 이런 피해를 주면은 테란이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원이 지금 4,000원이 넘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못 잡았어. 6시는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도 병력이 계속 뽑힐 수 있잖아. 그래서 큰 타격을 못 준 셈이고 여기 이제 베스는 마무리 해주는데 스캔을 조금 늦게 뿌릴 줄 알았는데 또 늦게 안 뿌리고. 아 역시 스타는 APM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공방 2 업데이트 나 1, 1업 업그레이드가 절대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수가 또 30 이상 벌어졌고. 근데 딱 그 시간대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면은 자원 남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아 피해를 많이 못 줬네. 이거 이거 피해를 못 주고 여기를 거의 뭐 못 막다시피 하니까 더 빡세지. 아 이때다 여기 병력 있는 것도 좀 놓쳤어. 이거 좀 한번 시간 벌어준 거고. 이게 풀업으로 이게 노업이면은 풀업으로 가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거든. 바로 헌터를 안 해주면. 근데 지금 저 방산 공이업이잖아. 이거 풀업으로 싸워도 못 이깁니다. 내가 공방 1업식 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아 나 이거를 못 이기겠다 속으로 계속 그 생각 하기는 했거든. 와 한시 밀리면 진짜 GG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공격 갈려다 돌아와서 막았습니다. 넉넉하네. 어 이거 깨진 거 컸다. 이게 테란이 막 진짜 CG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해야 돼서 손이 은근히 빨라야 되거든. 은근히가 아니라 많이 빨라야 돼. 여기서 CG 했을 때 토스가 안 싸워주고 뒤로 빠지면 풀었다 다시 전진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번거롭긴 하거든요. 아 이 유저는 뭔가 내공이 좀 있나봐. 와 나 이거 들어가면서 아 이거 못 먹으면 이거 진짜 쥐진데 지금 5시 다 돌아가가지고 테란이 그 멀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는 거야 이거. 심시티는 진짜 프로게이머 저리가라급으로 했는데? 깔끔한데? 심시티? 아 나 이거 리플하네. 자 요거는 그래도 타격을 좋은 거야. 이런 건 아까는 4,000원 있었는데 리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원이 좀 떨어졌잖아. 근데 이럴 때 자원 타격을 주면 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진짜 상대한테 쥐집 하나 낼 정도의 치명타는 아니고 내가 멀티를 한번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번 셈이긴 하죠. 아 이때 인구수가 조금 비슷해졌구나. 야 이거는 너무 고단수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이 부족한데 여기 털에 두 개 까는 거는 난 이건 진짜 AI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야 이 판단은 거의 이거는 AI급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거 프로게이머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프로게이머급 AI 판단이야. 5시를 잘 돌리는데 본진 날아가면 게임 진다라는 그 개념까지는 알고 있는 거야. 와 이게 벌초로 봤는데 씨 부대이정 돼 있었나 이거? 벌초로 여기서 보고 바로 베슬이 움직이네. 그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양손으로 할 때 350에서 400 나오는 거의 뭐 전 프로게이머 선수가 미션으로 일부러 한 200 넘기지 않기 APM 요런 느낌으로 게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200이 안 넘는 선에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장착된 스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고 군더더기가 없기는 해 테란. 그 어디 한 군데 병력이 빠져서 리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긴 한데 난 진짜 5시는 병력 얻기만을 바라고 가서 그나마 커맨드 날린 거고 이제부터 리콜이 좀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런 구도에서 멀티가 테란이 하나 있고 토스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테란이 괜찮아. 업발이 있어서. 근데 토스가 멀티 두 개 이상이고 테란 하나면 그때부터 좀 버겁긴 해요. 여기서 내가 3시를 빌리면 자원이 또 하나밖에 안 되죠. 여기밖에. 그런 구도가 형성되면 지는 거야. 이제 지금 역전이 됐네. 인구수가. 아, 나 여기 말 박은 거 보고 깜짝 놀랬잖아. 나는 상대가 지금 너무 잘한다고 엄청 잘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와 이게 안 맞았어. 야 만약에 설마 저거 일부러 안 맞췄으면 소름인데. 마인이 나는 또 이렇게 까불 깔려있을 줄 몰랐어. 저거 EMP 진짜 일부러 안 맞췄으면은 169 프로게이머 맞다. 아 여기서 본진민 게 컸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은 여기서 다 먹는데 이쪽에 팩토리가 없잖아요. 결국 병력은 본진에서 나와야 돼. 근데 5시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5시로 계속 공격하면서 막히고 막히고 하면 상대가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수 이제 역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본진을 이때는 노리는 게 되게 좋죠. 아 근데 근래에 보기 드물게 진짜 리플을 보면 아 이래서 이겼구나 저래서 이겼구나 라고 약간 이제 그런 그 내용물들을 딱 볼 수가 있잖아. 아 어느 구간에서 엄청 이득 봐가지고 이겼다 이런 게. 어 나 이번 판은 근데 이 게임 어떻게 역전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상대가 내가 보기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큰 실수를 범했다 라는 구간이 크게는 없었거든요. 그냥 잘했던 것 같거든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뭐 때문에 제가 이겼을까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훈수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비토로 역전한 것 같나요? 그것도 맞죠. 아비토가 없었으면 역전하기 힘들었지. 상대방 노안 때문에 안 보여서는 아닌 것 같아. 영상이 업로드 되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세요. 뭐 때문에 내가 역전을 할 수 있었을까.